배우 구혜선이 이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. 23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구혜선이 화요초대석에 초대돼 출연했다. 이날 구혜선은 아침마당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.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아니어서 이 시간에 일어나 있다고 밝혔다. 구혜선은 이혼을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에 최근 일은 아니고 좀 된 일이다.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. 구혜선은 어머니가 아침마당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물론 좋아하신다.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.